아이고, 바쁘게 움직여야 돼. 바쁘다, 오늘은. 공구 2번. 공구 2번, 7분 나왔네. 꼭 기다리는 버스는 잘안 와. 아, 이제 온다. 아, 다시 또 순환 2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네, 순환 2번. 오, 빨리 오네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환승입니다.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천혜자연 청정자연의 선물 영양군 농특산. 빨리 빨리. 이야, 이거 뭐야? 국화꽃 대잔치가 열렸네. 오, 멋진데요? 우와, 이거 뭐야? 아, 아우, 동대구역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와, 이건 한상에. 아, 여기 아직 꽃이 덜 피었구나. 국화꽃이 다 피면은 엄청 아름답겠는데요. 한상에 백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우와, 저기 뭐야, 이게 용도 있네. 용, 우와, 여의주도 물고 있어요. 이야, 아니 저쪽에 지금 볼 게 많은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기차 놓치겠어요. 빨리 가야 된다. SRT가 보면 외부에 때가 많이 묻었어. 세차를 안 했나봐요. 와, 출구가 이렇게 많아. 아, 5분 겨우 빠져나왔네. 엄청 기네. 역시 서울이야. 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워낙 많이 겪었었어요. 그 테마.
있지? 이게 냉장고인가? LG. 우와. 우와. 뭐야. 야. 이거는. 예비형이 있네. 이 비싼 물이 여기에. 아, 행사 마치고 남은 인절미를 제가 싸왔습니다. 야, 저는 오늘 행사에 하도 어리둥절 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 인절미가 우리 행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마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우, 제가 이 떡 좋아하는데. 아, 역시 인절미는 식어도 맛있네요. 오늘 행사가 잘 끝났나? 제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강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30분 강의가 사실 어렵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강의를 30분으로 줄여서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을 아주 많이 썼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강의만 편집해서 따로 파일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10월이죠. 10월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인류사를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한 강의 내용인데요. 강의 내용만 편집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가 3일 같아, 3일. 아, 피곤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성공적 우리 구독자님들과의 만남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슬렁. 아, 우리 사회자님이 어슬렁 어슬렁 하면 아프리카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여러분, 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 아주 재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만 꿈의 세계로 지침